있습니다. 예. 자, 뭐 계속 안 나오고 버틸 수 있는지는 뭐 두고 봐야 되는데 얘기 나온 김에 또 하나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었습니다. 장자연 사건. 이 장자연 사건이 2008년 사건인데, 야, 2008년 이제 와서 장자연 어찌됐든 불거지기는 했습니다. 이종훈 실장님,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핵심 쟁점이 뭡니까? 이제 와서 밝히라고 밝히라 그러는데 뭘 밝히라는 얘기입니까? 가장 중요한 건 장자연 씨의 죽음으로 몰아간 그 부분. 그러니까 이 세 사건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여성의 성적인 그런 폭행이나 예. 혹은 폭력이나 뭐 이 부분과 모두 다 관련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돌려 얘기하지 말고 피해자인데 이 예. 장자연 씨가 과연 그 권력층 어떤 권력층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그런 피해자이냐가 아직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건 이제 그 권력이 누구인가를 밝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의 진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진실의 언급이 그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윤 배우 윤지호 씨. 윤지호 씨가 나오면서 도와달라고 이 세상에 하소연을 하면서 이 사건도 좀 커졌는데 윤지호 씨의 주장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 두 명의 이름이 나오더군요. 실체적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라 두 명이 더 있다는 거 아니에요. 1. 이미숙, 2. 송선미. 노영희 변호사님, 저 이미숙 배우 이미숙 씨와 배우 송선미 씨는 뭘 알고 있다고 윤지호 씨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같은 소속사에 있었었고 장자연 씨, 장자연, 이미숙, 송선미 이렇게 다 같은 소속사예요? 네, 그렇게 같이 있었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장자연 씨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로 무차별적인 성접대를 시키는 과정에서 매우 괴로워하던 그 장자연 씨가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유서로 알고 있는 그 서면을 작성을 했는데 그건 유서가 아니었군요. 네, 본인이 주장하는 거는 유서가 아니었고 그와 관련된 그 다른 권력 기관의 성적인 착취와 학대를 고발할 수 있는 내용의 그런 서면이었다. 그런 서면을 만들어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그 기존의 권력에 대해서 한번 대응해 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만들어 놓은 서류였고 그 서류가 그 당시에 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았기 때문에 그 서류를 뭐 그 두 분도 사실은 봤을 것이고 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나 말고도 충분히 아는 사람들인데 네.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거죠. 자, 그럼 다시 정리를 좀 하면 좀 일반인의 언어로 다시 좀 여쭤볼게요. 당시 장자연 씨가 제가 이러이러한 성접대 강요를 받고 해서 너무 괴로워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러이러한 하소연을 말만 하다가 한번 적어봐라 그래가지고 적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유서처럼 알려졌지만 그건 유서가 아니었고 내가 얼마나 성접대를 강요받고 있는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종이에다 적었는데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일시와 장소를 특정해서 적었다는 거죠.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라는 걸 다 적었는데 이거를 두 사람이 봤다. 한 명은 이미숙이고 한 명은 송선미다. 이 주장인가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확히 봤다라기보다는 그들도 알고 있었을 알고 것이다. 있다, 알고 있다. 좋아요. 그럼 이미숙 씨와 송선미 씨는 실체적 진실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 이 윤지호 씨의 주장인데. 알 수 있을 것이다가 주장이죠. 예. 알 수 있을 것이다. 제발 입을 열어달라. 그렇죠. 예, 서정욱 변호사님. 이미숙 씨가 입을 열었습니까? 송선미 씨가 입을 열었습니까? 입을 전혀 안 열었죠. 송선미 씨는 아예 모른다. 그럼 자 송선미 나는 모른다. 네. 나는 그거 본 적도 없다. 오케이 그럼 빼고 이미숙 씨는 친하지 않다 그러죠. 친하지 예. 않다. 좋아요. 그럼 그 이미숙 씨는요. 두 분 다 똑같습니다. 입장은 그 경위는 게 모른다는 거고요. 예. 제가 이제 이거 좀 시청자 분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네. 제가 이제 그 사건에서 기획사 사장 있잖아요. 네. 김 사장 네. 변호를 한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 전에 그런 경험이 같아요. 있으시군요. 이걸 갖다 그럼 사건은 잘 아시겠네요. 인터넷 치면 예. 놓으니까 예, 제 이름이 예, 예. 이걸 이제 숨기고 방송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최대한 팩트만 말씀드리면 숨길 이유 없어요. 예. 예. 저는 이제 그 윤지호 저 폭로 있잖아요. 네. 저 폭로가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유서가 아니라는 게. 유서가 아니라. 제가 이게 그때 일관되게 이 사건 이후에요. 저는 이게 예. 장자연 이분이 남긴 건 유서가 아니다. 왜 유서가 아니냐?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네. 이게 남긴 서류가 이게 몇 장이 돼요? 근데 유서 몇 장을 남겼을 때 유서 사이에 가닐합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렇죠. 이게 두 장 있을 때는 두 장을 손으로 찍어서 이게 연결된다는 건 맞아요. 예. 가닐 안 하죠. 안 하죠. 그런 일은 근데 없죠. 근데 저 유서는 가닐이 돼 있습니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그래서 그때 이미숙하고 송선미가 예. 다른 이게 기획사를 옮기려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획사를 공격하려면 기획사 사장이 약점을 성접대를 강요했다. 네. 이걸 확인해 주면 아무래도 이게 재판에 이미숙이나 송선미가 유리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진실을 밝혀내서 한 거기 때문에 윤지호 말이 전부 이게 진실성 있어 보인다. 그렇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이미숙 씨와 송선미 씨는 장자연 씨의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장자연의 저 유서 확인서 있잖아. 유서가 아니고. 예. 저게 이미숙이나 송선미한테는 큰 도움이 되잖아. 재판할 때. 왜 기획사가 이런 성접대를 강요하면서 부도덕하다. 예. 이거는 이제 기획사 옮길 때 큰 도움이 되잖아요. 아주 논리적인 지적이신데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이 배우 이미숙 씨와 송선미 씨는 왜 모른다고 부인할까요? 그런 이 구조라면 구조였다면 논리적으로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윤지호 씨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당사자들은 모른다는 거고요.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 예. 지금 이게 이 사건에 다 연루돼 가지고 계속 오르내리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뭔가 이게 연루되고 계속 진상 밝히는데 자기는 모른다고 하고 빠지는 게 낫지. 예. 계속 이게 연루돼봤자 자꾸 이게 뭐 언론에 보도돼봤자 본인들 명예나 그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부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사건을 들.